감사합니다. 저는 DP 시즌 2에서 서은 역을 맡은 배우 김지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최진희 씨. 네, DP 시즌 2에서 국군본부 법무실장 준장 구자훈 역을 맡은 지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시즌 2에 함께 합류하게 된 소감 좀 여쭐게요, 지진이 씨. 네, 처음에 연락을 받고 사실은 너무 기쁘고 설렜어요, 신인처럼. 근데 난 프로야, 티내지 말아야지 하면서. 난 프로야. 약간 네, 티 안 내는 척하면서 이제 베테랑인 척했습니다. 저는 한다고 했을 때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냥 처음 미팅 얘기를 할 때 그 작품에 여자가 내가 뭐가 할 역할이 있나 해서 어떤 에피소드에 뭔가 그런 역할인가 보다 했는데 또 임지섭 대위랑 뭐 전 관계 뭐 이렇게 나와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알고 보니 또 군인이 있더라고. 그래서 뭐가 자꾸 점점 뭐가 이렇게 생기네 해가지고 진짜 그냥 이렇게 좋은 작품에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되게 기분이 되게 좀 웅장해지는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. 자, 많은 분들이 사실 지진이 씨 캐릭터를 기대하고 있는데 구자훈이라는 캐릭터가 기존에 맡았던 역할들과는 사뭇 다른 결이 완전 다른 그런 인물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예, 감독님이랑 만났을 때 늘 하던 얘기가 그거였었어요. 그러니까 다른 여지껏 보여지지 않았던 모습, 그러니까 외모나 아니면 마음가짐, 아니면 당의 연기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그런 말씀이 기뻤고요. 여보, 막 울먹이잖아요. 지금 네, 목이 메이는 그런 상황이에요. 얼마나 기쁘셨으면 예, 물을 좀 드시고. 막 네. 예, 그래. 제가 그 마음 알아요. 예. 그랬어요. 예,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저는 한편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고 그런 모습을 봐주신 감독한테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. 근데 또 한 가지 걱정은 제가 여지껏 보여줬던 모습들이라는 것은 그냥 다 아는 어떤 모습들인데 새로운 다른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 약간 이질감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너무 어색하고 힘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런 것들을 깨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았는데 현장에서 다행히 이렇게 이 모든 스태프분들이나 우리 배우분들, 감독님분들께서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시고 해주시는 덕에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.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. 자, 이번엔 김지연 씨가 맡은 서은 역할 궁금합니다. 어떤 역할인가요? 네, 서은은 이 구자훈 밑에서 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. 아까 말씀해주시는 그 김누리 일병의 무장 탈영 사건에 이제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단장과 부단장을 맡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미디어에 비춰지고 있는 어떤 군의 모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우리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좀 가져오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언론은 프레임을 씌워서 좀 이렇게 만드는 인물이기도 하고 사실은 뭐 어떤 사람이나 그 속에 있으면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일을 하다가 사건들을 통해서 조금 변화를 가지게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.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저도 정말 너무 많이 기대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좋은 작품으로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진희 씨. 예, 드디어 개봉합니다. 기대만큼 그 네. 이상 재미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